자, 저희는, 아, 홍디바입니다. 저희는 지금 난장판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수라 백작을 만드느냐고요? 어떤 분은 석거 스피커라고 그러시는데, 석거 스피커 맞습니다. 무슨 석거찌개도 아니고, 자, 아주 독특한 특주 스피커의 튜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현장 가서 할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이제 목요일 날 내려갈 건데 보시면 아실 것이고 지금 이제 밑작업을 다 마루치님이 준비를 해가지 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일단 지금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D50, BD50. 자, 미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미드, 다이아몬드 트위터. 여기 아쿠천이죠? 아쿠톤의 스카닝 15인치 우퍼. 지난번에는 에소타와 스캔스픽 시리즈로 스카닝 미드에다 또한 세트가 또 튜닝이 됐었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미드입니다. 아, 마루시님이 지금 방금 와서 우퍼는 지금 걸리지 않은 거랍니다. 자, 요거 소리예요. 예, 지금 요 아큐톤 스카닝 우퍼는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야,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했다니. 한번 들어보시죠. 자,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퍼는 스카닝 15인치 우퍼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위에 것만. 자.
이제 목요일 가면 목요일날 한 스피커에 두 가지 두 개의 숨어있는 두 개의 그 소리를 상반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상천외한 특주 스피커가 이제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주 뭐 재밌어요. 이제 컨셉이 이거를 주문하신 분은 뭐 아주 오디오 환자예요. 환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시겠죠. 그런 저희 우리 마르치님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손발을 맞춰서 별별 특주를 다 하시는 아주 뭐 이것저것 다 써보신 분이세요. 뭐 브랜드를 안 써보셨겠습니까. 써봤다가 결국은 이제 스피커를 맞추고 커스텀 제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이아몬드 미드와 지금 D50 또 트위터 이 아큐톤 조합 지금 우퍼는 가동을 안 시켰다고 마르심이 얘기를 하죠. 자, 이 여성 보이스만 갖고 탁 따지고 들면 아주 지금 이 느낌은 아주 세련된 아주 세련되지만 아주 그 뭐 화려한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정말 내추럴 하면서도 우리 있잖아요. 그 아주 꾸안꾸 같은 느낌. 예. 그런데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안꾸인데 화려한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런 음색이 나고 스캔스픽의 그 에소타와 그 스캔스픽의 돈미드는 아, 그 묘하게 그 야성미가 있으면서도 또 아주 그 뭐라 볼까 아주 또 어떻게 표현 농염한 아주 그 섹시한 아주 그 사람을 애간장을 살살살살 녹이는 아주 그런 느낌의 두 가지예요. 그 대신 그 기품 가지고 있는 기품과 고급스러움 그 귀티 나는 음색은 지금 이 아큐톤 미드와 이 트위터 조합을 걔는 또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기품이 있습니다. 소리에. 자.
같습니다. 아무튼 상반된 같은 여성 보이스를 가지고 두 가지의 보이스로 이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네요. 재밌는 작업이 될 거예요. 이거 아주 준비 기간도 오래 걸렸고, 예, 뭐 돈도 많이 들어가신 부분이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